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 무엇이 중요하다? 치료가 아니라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치료로는 치유는 일어날 수 없다. 치료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뭐밖에 아니다? 관해밖에 없다. 그러나 치유는 어떻게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치유력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 치유력이 바로 무엇이다? 생기다. 생기는 어디에서 나온다? 진선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가 그것이 바로 생기요. 그것이 치유력이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이 치유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그거를 과학적으로 실제로 의학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 그 치유가 일어난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치유가 된다는 것은 뭐가 치유된다는 말이에요? 질병이, 암이라는 것이 치유된다. 당뇨라는 어떤 질병이 치유된다. 고혈압이라는 질병이 치유된다. 그러면 질병이 치유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질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이제 이거를 알아야 해요. 우리 몸에 질병이 생겼다. 암이 생겼다. 그럼 그 암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 이제 이거를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모든 질병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무엇의 변화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 뇌는 뇌세포, 폐는 폐세포, 간은 간세포, 피부는 피부세포. 이 세포가 정상적이던 세포가 지금 비정상적인 엉뚱한 암세포라는 세포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 변질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포의 성질이 정상적이 아닌 성질, 비정상적인 성질의 세포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 주는 게 뭐냐? 그것을 유전자라고 그래요.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한 개 한 개를 컴퓨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클릭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냐에 따라서 세포는 그 지금 세포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가 꼭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수십억 개의 컴퓨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 깔려있는, 그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불러요. 유전자라는 단어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이런 유전자라는 명칭은 이런 컴퓨터적인 그런 뭐예요? 그런 뜻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유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나도 그냥 그 부모의 유전자를 그냥 가지게 된다는 뜻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이 유전자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유전자가 정상적인 유전자,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것이 비정상 유전자로 변질이 되면 뭐 무슨 현상과 같으냐면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뭘 먹었다? 바이러스를 먹었다.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프로그램이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컴퓨터는 고장난 컴퓨터. 그게 세포예요. 여러분의 그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이 잘못되면 세포가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상적인 건강한 간세포가 이게 간암세포로 변했다는 말은 그 간세포 안에 있는 안에 깔려 있는 간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깔려 있는 그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예 간세포들의 유전자는 무슨 일을 해요? 간은 무슨 기관이라 그래요? 해독기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술이 센 사람들은, 이 술을 마셔도 잘 취해요, 안 취해요? 안 취해요. 안 취하고, 그 안 취하는 이유는 뭐게? 예. 네. 안 취하는 이유는 뭐냐면, 간세포 안에 술을 즉 알코올을 분해시켜서 해독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자, 면역력이 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T세포.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그 동글동글하고 그렇죠. 그 T세포들 속에 네.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즉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항암 프로그램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유전자가. 그래서 그 유전자가 요 빨간색 유전자, 그렇죠? 이런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있지만 이 유전자가 탁 켜지면 여러분. 여러분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그 유전자를 켜려면 뭐가 필요해? 어떻게 해요? 켜져, 이 프로그램은. 이거 프로그램 탁 열면, 자, 바탕화면에 쫙 나와. 그리고 쫙, 예. 앱들이 쫙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 더블 클릭해야죠. 어느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화면에 뜨는 프로그램이 다르죠. 그럼 여러분 이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세포도 똑같아요. 엔돌핀 유전자는 이 노란색 유전자야. 이게 꺼져 있었어. 꺼져 있다가 이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기가 완전히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경우에 생기가 완전히 막혀요?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 무슨 충격? 배신을 당했어. 내가 가장 믿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배신했어. 그럼 여러분 기절해요, 안 해요? 네. 그건 그때는 왜 기절해요? 기가 막혀서 기절해요. 그러니까 생기는 내 안에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기를 외부로부터 어떻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 생기를 주기도 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생기를 어떻게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라는 개념이 이게 빨리 현대의학에서 이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현대의학이 그게 안 돼서 치유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술적, 그렇죠. 인간적 지식과 그 기술만으로 하니까 거기는 생기가 없어. 그러니까 치료는 돼도 암 떼낼 수 있죠. 방사선 쪼여가지고 암 태울 수 있죠. 항암제 줘서 암세포 죽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암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원인은 뭐예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 거지만 그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일 수 있는 치유력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뉴스타트에서는 와, 유전자 켜졌다. 뭘 받았다? 생기 받았다. 이제 이걸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두암 환자가 어디 나가서 노래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와, 저는 제가 감동 받았어요 오늘. 사실은 조금 너무 얌전한 남자 같이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야, 이분을 내가 앞으로 좀 용기를 내고 좀 더 긍정적으로 더 많이 웃고 박수 잘 치고 그렇게 만들어야만 되겠는데 조금 힘들어 보이는 거 아니야? 제가 이러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오늘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희망 뭐예요? 있어. 와. 네. 엔돌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본래 엔도모르핀이라는 뜻입니다. 모르핀 여러분 다 알죠? 그렇죠? 아편이에요. 우리 몸에서 아편이 생산돼. 엔도라는 말은 내부라는 말입니다. 내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두 엔도와 몰핀을 붙여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몰핀의 M자를 떼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자도 두 개니까 그냥 하나로 해서 엔돌핀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이라는 말은 엔도몰핀, 엔도몰핀이라는 말은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몰핀. 그래서 이 엔돌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우리 뇌세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면,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 우리는 이게 머리 굴리느라고 사랑을 느낄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막 자꾸 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속아 넘어갈까 이런 것만 하면 생기가 없어요. 그리고 피곤해.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선하다는 게 뭐냐, 선이란 게 뭐냐, 그 다음에 진짜 아름답다는 게 뭐냐를 옛날에는 뭐 이런 잡초를 뜯어다가 꽂아놨어 그러지 말고 이 잡초에도 어떻게 여기에 이쁜 게 있다고. 예,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아름다움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찾아 들어간다는 말을 발견해야 돼. 옛날에는 발견할 잡초밖에 안 보여.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잡초에서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 보세요. 우리 참, 우리 저기 김병훈 봉사자님, 사모님이 참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참, 지나가면서도, 아,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아름답다를 느낄 때,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가, 내가 느낀다는 것은 생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 또는 치유력, 이라는 뭐 힘, 에너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와서 여러분 들어오면 우리가 뭐 해요? 느낀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느낀다는 말은 그냥 느낀, 감한다. 그게 이제 느낀. 우리가 감각할 때 감. 하고 그다음에 이 느껴서 좀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왔다는 것을 뭐라 그래요? 감 그냥 감만 한 게 아니라 감각만 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동한단 말이에요. 그 무슨 소리게? 자, 여기서 아름다움을 찾아봅시다. 아, 참 이쁘네. 오, 예, 예, 붓꽃도 있어요, 거기. 예,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내가 아름답다는 것을 감했어. 느꼈어. 느끼고 나면 뭐가 일어나? 동이 일어나요. 동은 뭐가 동하게? 내가 감했다는 것은 이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 치유력 또는 생기, 생기는 생명 에너지가 생기예요. 생기를 감했으면 이 에너지가 들어오면 무엇이든지 에너지를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예요? 동입니다.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동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자. 감, 아름답다. 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하면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켜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했다고 하는 말을 아주 순수한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는 와 닿았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와닿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가 그 생명 에너지가 들어와서 닿았을 때는 실제로 이 유전자는 물체예요. 핵산 DNA라고 부르는 화학물질이에요. 이게 이 물질이 이렇게 움직여. 움직이면서 꺼져 있던 이 유전자가 짱! 하고 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켜지면서, 켜지면서 이 엔돌핀이 생산이 안 되던 것이 뭐예요? 순식간에 엔돌핀이 생산돼. 그러니까 아까 그 여자아이, 해놓고 엔돌핀이 넘쳐난 거예요. 그, 와, 닿았다. 그래서 우리가 와 닿는 게 많이 생기도록 그래서 감동의 순간이 많도록 살아야 되는 거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서로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돼서 감동이 일어나서 엔돌핀이 생산이 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순간을? 행복이라 그래. 네, 이게 다 과학적이에요. 그냥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이 유전자의 동을 일으켜. 그 우리는 이 외부적 환경, 어떤 생각의 환경, 서로 인간 관계도 환경이죠. 그렇죠?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 있는 진실, 선, 아름다움, 사랑, 특히 사랑. 그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꺼버리면 잘라버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한다는 순간을 여러분이 이제는 가지지 않으려고 애쓰게 돼. 밉다 그러면 그건 미워하지 말자. 이렇게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 전 옛날에 차를 몰고 가다가 제가 참 신경질쟁이였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 별명을 신경질쟁이라고 불렀어. 그때 제가 신경질 날 때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조그만 게 7살, 8살짜리밖에 안 되는 상구가, 신경질 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즘은 그거 하는 사람 없어.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기억납니까? 신경질 나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커서도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 막 끼어들잖아요. 그럼 신경질 나왔나? 그럼 즉각적으로 유전자 꺼져버려. 아니 그걸 왜 해? 아시겠죠? 그 즉각적으로 내가 손해를 본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엔돌핀 유전자가 켜져 있더라도 신경질 내는 순간 꺼져버려요. 이 유전자는 놀랍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이거를 의학계에서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유전자 상태는 우리가 어떤 환경 안에서 어떤 것을 내가 받아들였느냐, 신경질 내기로 선택을 했느냐, 그 선택이에요. 안 내면은 안 낼 수도 있어. 아시겠죠? 그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많이 끼어들었거든. 자기는 안 끼어들냐? 그렇죠. 자기도 끼어들면서 남 끼어드는 거, 신경질 내는 거, 그거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 왜 자기 유전자를 꺼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신경질 내지 말자. 그리고 그래도 신경질이 나면 기도도 하고 하나님 신경질 안 내도록 도와주세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해야 될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내 유전자를 끄는 그런 행동을 하면 이거는 정말 내 손해죠. 그래서 이 치유력, 생기 다 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 치유력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 나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고, 그렇죠? 내 병을 낫게 하는 에너지인데, 치유력인데, 이거를 잘 내가 간직하고, 이거를 내가 내 스스로 이 치유력을 버리고, 이 치유력을 자꾸 버리면 에너지 레벨이 급속도로 떨어져요. 그럼 별로 일한 것도 없는데 피곤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치유력, 그 생기를 잘 보존하자, 앞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내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생기를 주는 사람이 되자. 이런, 이렇게 새롭게 뭐요? 출발하는 것을 New Start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새로운 출발.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이거를 한번 보자. 자, 여러분이, 이제, 치유력을 생각하세요. 생기를. 그거 잊어버리면 뉴 스타트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생기 잊어버리면 뉴 스타트는 뭐가 돼버려? 식이요법이 돼버려. 아시겠죠? 먹는 것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기, 치유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식을 하고 운동 철저히 하고 하다가도 맨날 신경질 내면 어떻게 병나요? 먹은 거 아무 소용없고 운동 소용없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좀 험하게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더라도 뭐를 더 많이 받고 있으면? 그렇죠. 이 치유력, 이 생기를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그러니까 생기를 선택한다는 말은 긍정적인 마음을 선택하라. 이거죠. 긍정적이 되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과학자들이, 여러분, 이 미국에서 발간되는 사이언스 뉴스라는 유명한 이 일주일마다 발간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발견되었냐면, 예, 1995년 10월 21일자. 이때 이거를 받아서 보면서, 이야, 뭐가 변해요? Changing 뭐? Sex. 성이 변한대. 얼마나 놀라워요. 물고기가 성이 변해. 이 물고기는 수컷입니다. 이 종류의 물고기는, 이게 열대, 이제 필리핀, 뭐, 열대 지방에 가면, 산호가 있으면 이런 물고기 아주 많아요. 조그만해요. 요만한 게. 보면, 이게 수컷입니다. 수컷은 이렇게 무늬가 있죠. 자, 근데, 이 수컷의 성이, 이 수컷이 암컷을 약한 20마리씩을 거느리고 댕겨요. 그 참, 저는 이 수컷을 위대하게 봅니다. 예. 우리는 한 마리라도 버거워. 근데, 야, 댕기다가, 과학자들이 이 수컷을 딱 제거를 하면,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가 72시간, 3일 만에 수컷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자, 성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 유전자가 변해야 돼. 성결정 유전자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게 암컷 유전자가 꺼져버리고 꺼져 있던 수컷 유전자 켜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까지 암컷이던 그 암컷이 수컷이 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자, 요거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뉴 스타트 강의는 여러분이 다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게 세포입니다. 여러분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모형입니다. 이게 이제 세포막이라는 거고, 세포막. 이 세포막, 제가 우리 이경은 씨 때문에 제가 요즘 머리를 많이 굴러요. 지금 1년 동안을 지금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이경은 씨가 지겹지 않게 하기가 힘들어. 아시죠? 뭐냐면 한 강의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지겨울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똑같게 하려고 지금 요즘 애를 많이 써. 이제 좀 그만왔으면 좋겠어. 지금 이게, 지금 오늘도 다르죠?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제가 발전하는 것 같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척해야 되니까.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물 속에서 암컷이 뭐가 됐다? 수컷이 됐다. 수컷이 되려면 유전자가 변했다. 이거 어떻게 유전자가 변하냐? 이 물고기들이 수컷이 없네. 그러면 얘 네가 수컷이 돼. 이래 가지고 됐을 리는 없죠. 이 물고기들이 어떻게 유전자 U자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 지금 이 강의가 이 사진이 이 발견이 그 물고기의 발견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보면 여러분 여러분의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여러분이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 건강한 세포를 건강한 세포 안에 있는 정상적인 건강한 유전자를 헤이야 그래서 암세포 만든 거 아니잖아. 자기도 뭐예요? 모르는 사이에. 물고기도 맞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이렇게 유전자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할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유전자가 변해서 암세포가 됐다. 그 암세포는 그런 현상은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T세포가 와서 어떻게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중대한 우리 몸의 변화가 일어났다가 또 회복이 되고 또 변화가 일어났다가 또 정상화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물고기의 성이 변하구나. 자기도, 그러니까 물고기야. 내가 수컷 될래. 이럴 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유전자가 뭔지도 모르는 물고기들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예. 네. 여러분 치유되는 것도 결국은 변질된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암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자기도 모르게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면 암 세포가 정상 세포로 변해요. 과학자들이 현재 과학자들이 암 세포 옛날에는 이게 꿈도 못 꾸던 우리 의사들이 꿈도 꿀 수 없었던 얘기가 이제는 나오고 있어요. 암 환자들의 몸속에 있는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다. 와, 지금 그렇게 돼. 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물고기를 보면, 그렇죠. 물고기, 암컷이, 나는 암컷이었는데, 어? 몸이 약간 근질근질 하더니, 3일 후에, 수컷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이거는, 여러분,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
이렇게 물고기가 유전자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 속에 있는 비정상 유전자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나도 모르게. 자, 이제 이게 뉴스타트예요. 뉴스타트의 비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제 그리고 여기가 이 안에 이 지금 보라색 풍선 같은 게 구멍이 빵빵 뚫려 있는 그 속에 그거를 이걸 세포핵이라고 합니다. 이 세포핵을 가위로 잘라서 열어보면 요게 나와요. 요거를 뭐라? 염색체라고 불러요. 염색체. 염색체란 유전자라는 단어도 참 무식한 단어고, 그런데, 염색체라는 단어는 이건 더 무식해요. 자, 이 염색체, 이게 염색체예요. 염색체라는 말은 너무너무 무식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과학자들이 세포가 뭔지를 몰랐어. 그래서 이 세포를 가지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현미경으로 뭐를 세포를 관찰할 때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염색을 해야 돼요. 색소 속에 집어넣어서 염색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염색을 안 하면 전부 뭐예요? 희끄무리 해가지고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염색체라는 이 이상한 물체를 왜 염색체라고 불렀냐고 하면은 이 물체가, 이 이상한 물체가 가장 염색이 진하게 돼. 예. 네. 왜 그럴까? 예, 네. 이 염색체는 뭐 뭉치니까? 실 뭉치야. 그 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염색체라는 것은 실 뭉치예요. 그 염색이 잘 되려면, 어떻게? 실이 뭉쳐져 있으면 염색 그, 물질을, 어떻게, 색소를 탁, 더 질 많이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염색체고 이 실은 이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염색체는 결국 뭐 뭉치예요? 유전자 뭉치예요. 자, 이 유전자 그러니까 이 실은 유전자고 이 유전자를 점점 확대해 보면 이제 이렇게 보여. 아, 이렇게 실이 있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 여기 노란색 특수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 이름이 뭐다? 네, 히스톤이다. 아, 이제 이래서 유전자를 좀 더 자세히 실을 관찰해 보면 이 두 줄이 있고 두 줄 사이에 이렇게 탁탁탁탁 사다리처럼 이중 나선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진짜 실을 확대해 보면 실을 확대하면 두 줄이 있고 그다음에 두 줄 사이에 이 네 가지 색깔로 표시된 이 염기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저게 도대체 뭐냐? 예. 과학자들이 이게 뭐처럼 보여? 두 줄이 있고 그 두 줄 사이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그래서 항상 노란색은 빨간색하고 짝을 지어요. 노란색은 빨간색, 그렇죠?
노란색은 빨간색, 빨간색은 노란색, 초록색은 파란색과만 짝을 지어. 저렇게 돼서 계속 보면, 네, 이렇게 돼 있어. 저게 뭔지를 알 수 있어야지. 저게 나중에 보니까, 과학자들 보니까, 저게 뭐냐면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컴퓨터 여러분, 하드디스크를 꺼내가지고 현미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 0하고 1밖에 없어. 이 유전자도 확,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거밖에 없어. 다른 거 없어. 0하고 1은 뭐예요? 글자예요. 그렇죠? 예. 네. 예를 들어서, 자, 1 두 개하고 0 두 개하고 1100 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해? 요거를 순서를 바꿔버렸어. 어, 그래서 1010. 자, 1100하고 1010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 뭐가 달라? 뜻이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001 또는 0101. 이게 다 달라. 여러분, 유전자에 이 배열 순서가 다른 것, 그런데 이 색깔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글자예요. 이렇게 돼 있어. 예. 그럼 얼마나 놀라요.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 글자가 들어있어. 예. 그래서 이 빨간색은 A, 그 다음에 초록색은 G, 그 다음에 노란색은 C,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면 뭐 덩어리요? 글자 덩어리야. 글자는 뭘 나타내죠? 예? 글자는 뜻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 글자의 배열 순서가 바뀌면 뭐가 달라져? 뜻이 바뀌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배열 순서가 바뀌면 1100하고 1010은 뜻이 다르잖아. 요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많은 세포 안에 그 세포의 성질을 결정하는 그 뜻이 유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간 세포 안에 유전자 배열, 글자의 배열 순서가 바뀌면 그거는 비정상 유전자가 돼. 그러면 술 해독 능력이 없어져요. 알코올을, 술을 해독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변질돼 버리면 술 해독 물질을 생산을 못 해. 네. 여러분의 T 세포가 변질이 되면 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을 못 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이 됐냐에 따라서 병도 종류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우리 몸에 발생하는 모든 질병은 무엇의 변질이다? 유전자의 변질이에요. 유전자 변질이야. 그러면 치유, 자,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발생한다. 그러면 그 질병을 치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정상 유전자로 회복시켜야 돼. 결국 치유라는 말은 유전자의 상태를 어떻게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되돌려주면 그 세포라는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다시 작동해서 하는 정상 세포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암 세포도 그 유전자의 이 글자의 배열 순서, 그렇죠? 이 유전자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 치유다. 그렇죠? 그 유전자의 상태라는 것은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유전자가 구조는 변질되지 않았을지라도 이것이 잘 작동해야 될, 켜져서 생기를 받아서 치유력을 받아서 잘 켜지게 해주는 치유력, 생기가 어떻게 되면 막히면 유전자 꺼져. 신경질을 내면 꺼져. 아시겠죠? 꺼져. 그래서 이렇게 꺼지면 이게 켜지지 않아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지를 뭐예요? 못하니까 매일매일 생겨나는 암세포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덩어리가 되고, 이렇게 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럼 이럴 경우에 그 암을 치유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 이 유전자가 꺼져서 안 켜지니까 어떻게 하면? 유전자를 켜지게 하면 돼. 유전자를 켜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생기를 받는 거지. 생기는 어떻게 받아요? 아는 거라니까. 그렇지. 와, 야, 옛날에는 나 이런 게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야, 뉴스타트 하고 보니까 뭐예요? 야, 이게 한 개 한 개 너무 아름답네. 이렇게 해서 아름다움을 내가 감하면 내 꺼져 있던, 꺼져서 움직이지 않던 유전자는 뭐예요? 동이 아니라 뭐예요? 부동이죠. 부동자세지. 근데 이렇게 부동자세로 있던 내 유전자가 어떻게? 진선미 사랑을 감하면 동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암세포를 이때까지 못 죽이다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다시 생산하게 되면은 나는 이제 그래서 항암제로 또는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죽여야 될 이유가 없고, 그래서 매일매일 생기를 받는 생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는, 와, 여러분, 유전자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현대의학에? 와, 생기가 있구나. 그러면 환자들에게 다 생기를 받으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병원이 전부 다 뉴스타트 센터가 돼. 이거를 하고 싶을까? 이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병원 문 닫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병원은 다, 그렇죠. 참, 그, 옛날에 할머니가 속이 상해가지고 죽고 싶어. 남편이 말썽을 부리고 바람을 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도 답답하고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
부처님을 찾아가. 부처님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절로 가야지. 절로 가려면 멀어야 멀어. 저 산 속에 있어. 여러분. 그래서 절에 갔다 오면, 어떻다? 속이 시원해졌다. 그 왜 그렇게? 여러분, 절로 가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뭐요? 도착하기 전에 벌써 이 스트레스가 없어졌어. 그 왜 그렇게? 와, 아름답다, 좋다, 새소리. 절로 올라가는 길은 주로 뭐 따라가? 물 따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엔돌핀 유전자가 팍 꺼져서 기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그래요. 이 세로토닌 유전자도 꺼져버려서 화를 내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렇게 돼버려. 그런데 아름다운 자연.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부처님 앞에 가서 절했더니 속이 시원해졌다라고. 그건 아니야. 그렇죠. 물론 그 효과도 있어요. 부처님 얼굴을. 근데 그 부처님 얼굴이 만약 이랬다면 속이 시원해졌을까 안 졌을까? 아니죠.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부처님 얼굴은 편안해야 돼. 이렇게 우리의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게 속상하고 죽고 싶던 사람들이 많이 되살아났어요. 네. 생기를 받고 다시 치유력을 받아서. 그게 의학의 본질이에요. 아시겠죠? 의학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야. 기술로 해봐야, 또 재발하는 거죠. 기술로 해봐야 결국 최고의 결과는 뭐밖에 안 된다? 관해밖에 안 된다. 여러분, 이거를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는 치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과대학 들어가서 그 말을 듣고, 와,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양리학을 배우면, 약이란 것이 뭐냐를 배우면, 그래서 내가 올바로 처방만 하면 그 병은 뭐 된다? 치유되는 줄로 기대를 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양리학 시간이 딱 첫 시간에, 여러분. 여러분, 양리학 교수님, 그 당시 양리학 과장 교수님이 이우주 교수라는 분이, 그분이 연세대학교 그 총장까지 하셨죠, 아마. 그래서 이분이 출석을 탁 부르고, 그 다음에 출석부를 탁 놓더니, 여러분, 제군들, 지금 이 순간이 자네들이 양리학의 약에 대해서 배우는 맨 첫 시간이야. 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내가 지금 칠판에 쓰겠어. 그래서 의과대학은 이 칠판이 길어요. 그렇죠? 물리학과하고 막 칠판을 구석으로 쫙 밀고, 칠판이 길죠. 그러더니 이분이 저쪽 구석에 가서 큰 분필을 잡고 큰 글자로 뭐라고 썼냐. 뭐가 뭐야? 그 다음에 든.
모든, 그 다음에 한자로 약. 모든 약물은 무엇이다? 동물이다. 약은 독이야. 약으로 병이 낫는 것은 아니야. 와, 그때 저는 억장이 무너졌어. 그럼 나는 뭐야? 그러니까 동물이니까 무슨 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지. 그것이 약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제군들을 그랬어요. 제군들. 약으로 병이 낫지는 않아. 약은 치료제야. 증세를 완화시켜 줄 뿐이지 병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왜요? 병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겼다고. 그러니까 약을 가지고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는 뭐예요? 없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 실태를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확실하게 집어넣어야 돼요. 건강은 여러분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거야.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게 뭐예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와, 그때 실망을 했어요. 그날 그 강의를 듣고, 그때는 제가 술을 좋아할 때였어요. 술을 얼마나 퍼먹었는지 몰라요. 속이 상했어. 내가 의과대, 의사가 되려, 그런데 병을 낫게는 할 수 없다? 치료밖에 못한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 고혈압 약은 언제까지 먹어라? 죽을 때까지. 그 무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살짝 바꾼 무슨 말이에요? 고혈압 약 아무리 먹어봐야 고혈압은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혈압을 조절하는 약으로 조절만 할 수 있지. 조절하는 것을 치료라고 그래요. 치유되지. 고혈압 약을 한 달만 먹으면 뭐예요? 혈압이 싹 없어져.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 내가 아무리 좋은 항암제를 한 달만 딱 주사를 맞고 나면 암이 싹 사라지고 다시는 재발하죠.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의사가 아닌 분들은 이 의학에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이 상해서 와, 그러면 의사가 되는 보람이 뭐야? 이래서 그냥 한 달을 제가 속이 상해서 이제는 그러면 이제 의과대 관둘 수도 없고. 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래. 그러면 돈이나 벌어가지고 잘 먹고 뭐요? 잘 살고 한 세상 끝나자. 까지고. 저는 이게 의사가 되면 정말로 병을 어떻게 날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기술자가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근데 이제는 이 치유력에 대해서 생기가 뭐냐? 이것을 환자들에게 가르치니까 저런 분도 나타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건 제가 치유시켜 드린 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생기가. 그렇죠. 그래서 생기를 받도록, 생기에 대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생기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이제 이것이 자, 그 물고기의 유전자를 변화시켜 가지고 그 암컷을 수컷 물고기로 변화시키는 그 유전자를 변화시켜 줄수 있는 그 생기는 그 누가 할까?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 생기, 그 물고기의 성을 변화, 자 수컷이 없어졌으니까 이것을 암컷으로 되게 해줘야 될 그 필요성은 뭐 때문에 있어요? 그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왜? 그거 안 해주면 어떻게 돼? 멸종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생태계의 균형을 우리는 몰라. 어떻게 생태계 균형이 잡혀서 돌아가는지를.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암컷 물고기가 수컷으로 되게 하는 그 유전자를 바꿔줄 수 있는, 조절하고 바꿔줄 수 있는 그 에너지는 생기인데, 그 생기는 어디로부터 주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자, 요거 뭐예요? 예,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예. 이것도 정말 놀라운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동영상으로 보시게 될 이런 현상은 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 몸 안에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세포 핵 안에서. 크, 놀랍죠, 그렇죠? 여러분, 시골 할머니가 서울 딸내집에 와서 외손자를 이제 만났어, 오래간만에. 그 외손자가 할머니한테 자랑한다고, 그 리모컨, 그 자동차 장난감 있죠? 할머니, 자동차 봐. 그 할머니 이제 자동차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가 할머니 앞으로 쭉 가. 할머니가, 나한테 오네. 할머니 그냥 가만 서 있어. 그래서 촥 하니까 자동차가 뱅그르 돌아서 손자한테로 다시 가.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 이야, 서울에는 장난감도 똑똑하구나. 할머니는 누가 알아서 하는 거, 이 서울 장난감 자동차는 다 알아서 피해서 가고 그래. 누가 조정하고 있다는 걸 할머니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손자가. 뭐로 조정해요? 전파 신호. 할머니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야, 어떻게 자동차 지가 알아서 그렇게 가냐? 지금, 여러분, 물고기의 유전자가, 암컷 물고기의 유전자가 변해서 수컷이 된다는 것은 지금 과학자들은 뭐라 그러고 있게? 이 시골 할머니 수준이에요, 과학자들은. 그 어떻게 물고기들이 알아서 자기 유전자를 수컷으로 변화시키지? 참 똑똑하네, 얘네들. 어떻게 할까? 그건 물고기들이 할 수가 뭐예요? 없는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현상. 자, 지금 사람의 인간의 세포 한 개 속에는 이 염색체가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를 한 개를 지금 이게 23개가 있는데 한 개에 집중해서 이 염색체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 확대합니다. 뭐가 나왔어요? 실이 나왔지. 이제 이 실이 유전자예요. 자, 이 유전자를 또 확대해 보죠. 요거 뭐라고요? 히스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유전자가 이렇게 활짝 켜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유전자는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생겼을 때 그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봅시다. 아시겠죠? 지금 암세포가 생겼어. 그러니까 지금 암세포가 세포를 죽이는 물질 생산한 유전자가 켜져서 이제 암세포를 죽여야 돼요. 그렇죠? 죽여야 돼. 그래서 켜져서 그리고 이제 충분히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다 죽였어요. 죽이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켜진 유전자가 꺼져야 돼요. 자, 어떻게 꺼지나 봅시다. 아, 이런 노란색 물질이 어디서 나타났어.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얘는 지금 여기 가서 붙었어요. 여기 뭐가 있다고? 히스톤. 그 여기 이제 또 봅시다. 오, 이 노란색 물질이 많이 나타나서 다 히스톤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 히스톤 쪽으로 가고 있냐고 하면 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을 이렇게 싸고 있는 유전자에는 이 유전자를 끄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이 그 유전자를 어떻게 지금 암세포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계속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럼 꺼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스위치를 향하여 가서 스위치에 탁 올라붙으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는 다 꺼질 거예요. 보세요. 아, 다 꺼졌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러다가 한 30분 후에 또 암세포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유전자가 다시 켜져야죠. 그럼 켜지면 어떻게 하면 켜지는 거예요? 이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면 켜져요. 자, 봅시다. 자, 똑 떨어져 나가면 켜져요. 그러면서 얘가, 자, 이렇게 해서 유전자를 복제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요. 예, 복제. 생산해가지고 또 새로 생긴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또 어떻게 해? 유전자 또 꺼야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유전자를 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암세포, 나는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나 알아요, 몰라요? 나는 전혀 몰라.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내 유전자에. 이게 과연 뭘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도 다시 켜져서 암세포를 죽여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치유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컷 물고기도 수컷 물고기로 될 수 있다. 와, 유전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쁘게도 변할 수 있고, 좋게도, 어떻게, 비정상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쪽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또,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일지라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그러면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도 어떻게 다시 죽어버릴 수 있고 그 암세포도 다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로 돌아갈 수 있구나.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를 여러분이 이제 배워서 어떻게 아 그렇구나 이럴 때 생기가 팍 들어오면서 감하고 동하면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아니 함성이 적어. 자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기가 들어와서, 치유력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나의 세포를 정상세포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야! 와, 좋았어! 예! 네. 여러분도 기립박수, 기립! 이렇게. 평소에 기립, 기립박수 하시는 분. 아, 이제 도전 정신이, 예. 누가 오자고 그랬어요, 누가? 어, 그러니까 안 일어서 오는구나. 예, 와, 됐어요. 이게, 예. 그 정신, 그렇죠. 예. 제가 그 정신 그랬죠. 이 정신이란 게 뭐냐. 왜 어떤 사람은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힘이 나고 어떤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는가? 이런 게 중요해,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지금 흥미진진한 얘기들 점점 깊어지고 점점 놀라운 그런 현상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